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 2의 양세진 박터트립니다. 오늘 저희 16강이고요. 진사도 대리화음을 배웁니다. 책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미넌트 코드인데요. 도미넌트 코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코드예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코드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보다 다채로운 화성을 만들고 좀 더 사운드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 증사도 대리화음은 도미넌트의 대리화음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 도미넌트 코드를 응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도미넌트 코드, 이 G7 코드가 불안정한 이유는 3음과 7음, 이 가이드톤이라는 음정 때문인데요. 이 가이드톤은 조성음악에서 가장 불안정한 소리를 냅니다. 이 두 개의 음정은 서로 감 5도라는 음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트라이톤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나 마이너 코드에는 이 트라이톤이 없고요. 디미니시드와 도미넌트 코드에서만 트라이톤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트라이톤이라는 음정의 특징은 반대로 뒤집어도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감 5도를 뒤집으면 증 4도가 되는데 감 5도와 증 4도는 이름만 다를 뿐 거리가 같은 이명동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라이톤의 성질을 이용하면 도미넌트 코드의 대리화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라이톤 대리화음 혹은 가이드톤 대리화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124페이지에 있는 악보처럼 G7 여기에서 3-7음이 시하고 파죠. 그리고 트라이톤 대리화음인 D플랫 7 여기서 3-7음 파하고 시죠. 얘네 둘은 이 음을 공유합니다. 시하고 파라는 음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코드에서 불안정한 소리는 가이드톤이었는데 그 가이드톤을 거꾸로 했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다른 코드로 응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원리를 사용한 거죠. 증 4도 대리화음을 사용하면은 아래 악보처럼 도미넌트 자리에 논다이아토닉 코드인 D플랫 7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런 사운드여야 됐지만 요런 사운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 진짜 이것도 불안했다가 해결되는 느낌이 나네. 그렇죠.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완전 좀 색다른 느낌이 들죠. 이게 그래서 sub-5-7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네, 그렇죠. 정식 명칭은 substitute dominant인데 축약해가지고 sub-5-7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사도 대리화음은 dominant 코드의 대리화음이고 원리는 가이드톤이 3-7음이 감 5도인데 이게 어차피 증사도랑 똑같은 거니까 그 증사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미넌트 코드를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트라이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터트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배운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뭐 기능상으로는 도미넌트 코드잖아요. 그럼 그것도 증사도 대리화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트라이톤이라는 음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사도 대리화음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은 코드 진행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재즈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증사도 대리화음으로 바꾼 게 전부예요. 이거 그럼 A플랫7은 세컨더리 도미넌트면 원래는 D7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D7이 들어올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D플랫7은 앞에서 배운 G7의 대리화음이네요. 네, 그대로 대리화음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D-7, D7의 대리화음, 5도7의 대리화음, 1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이거 가운데 G7 있는 마디는 이게 원래 G7을 두 박자는 그냥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를 쓰고 두 박자는 대리화음으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없는 자리에도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화성악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유명한 리얼북 곡 중 하나인 The Day of Wine and Roses의 앞부분에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증사도 대리화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부분처럼만 이런 식의 코드가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원래대로라면 A7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예요. A7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A7의 중사도 대리화음인 E7을 쓴 거죠. 그래서 솔과 도샵이라는 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 재즈 분위기가 나와서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딱 도미넌트 코드나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봤을 때 이걸 바로 증사도 대리화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정말 간단합니다. 타겟 코드가 여기서는 D7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반음 위에 도미넌트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5페이지 위에 악보를 보시면요. D-7이 나왔다가 A7이 나왔죠. 그 다음 G7으로 반음 떨어지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D7이 나왔다가 반음 아래로 가서 C7으로 해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타겟 코드가 뭔지 보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죠. 타겟 코드를 보고 거기에 반음 위 코드를 사용해 주는 거죠. 원래는 도미넌트나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보고 그거를 증사도 대리화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쉽게 하려면 오히려 어떤 코드를 해결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코드보다 반음 위에 세븐 코드를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아, 오늘은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사도 대리화음은 도미넌트 코드의 대리화음인데 어떻게 쓰면 되나 하면 해결하는 코드에 그냥 반음 위 세븐 코드를 눌러라. 그렇죠. 아니, 너무 쉬운데? 네, 생각보다 쉬운데 바로 사용할 때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손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계속 배웠던 코드를 눌러볼 수 있는 악보를 주셨는데 C키 한번 연주해주세요. 네, C키 한번 들어볼게요. C키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드디어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스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야. 네, 이제야. 근데 화성학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리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성학을 배우고 화성적으로도 이제 재즈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은 더 멋있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저희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도 연습했는데 네 가지 리듬,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네 가지 리듬을 적용한 악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리듬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해주신 건데 이거 들으면서 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저희 네 개 쭉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 2의 양세진, 박터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보사노바 리듬입니다. 여기에서 왼손이 겹치는 부분은 한 옥타브 내려서 연주해 주세요. 그 다음 삼바 리듬입니다. 그 다음으로 펑크 리듬입니다. 다음으로 스윙 리듬입니다.